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안과 진료조 교수 조연지입니다. 오늘은 점안액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양손을 깨끗하게 씻고 점안을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안약의 뚜껑을 열기 전에 충분히 약을 흔들어 준 다음 뚜껑을 열거나 제거하고 약병의 입구에 오염이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안약을 넣으실 때는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아래 눈꺼풀을 아래쪽으로 약간 당긴 다음 약병의 입구가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까만 동자 위가 아니라 흰 부분 또는 눈의 빨간 부분인 결막에 안약을 한 방울만 떨어뜨리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안약을 동시에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한 가지 안약을 사용하고 다음 약을 사용할 때 최소 5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점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약의 경우에는 점안하는 약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약을 사용하심에 있어서 전신 부작용이 염려되시는 경우에는 약제의 전신 흡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처방받으신 안약을 넣고 5분 정도는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눈과 코가 맞닿는 부분을 살며시 눌러서 약이 코 안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으면 전신적으로 흡수되는 것을 조금 더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으신데요. 한 번 넣을 때 사용하는 안약의 양이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미국 안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결막낭의 용적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30 마이크로리터 정도로 측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점안액의 경우 안약병을 충분한 압력으로 눌렀을 때 나오는 한 방울의 양이 30에서 60 마이크로리터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제는 한 방울 또는 두 방울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시겠고 안약을 여러 방울 넣더라도 결막낭 내의 공간적 문제로 안약이 안구에서 유지되지 못하고 눈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안약을 과량 사용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약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 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뜯어서 점안하는 일회용 제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1회 사용하고 폐기하셔야겠고 병에 들어있는 점안제의 경우에는 개봉하신 이후 한 달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안약을 개봉하는 순간부터 공기 또는 사용자의 손에서 묻을 수 있는 세균에 대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봉된 지 오래된 점안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안약 자체가 눈에 대한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병에 들어있는 점안액을 사용할 때는 개봉한 날짜를 적어두시고 한 달 이상 지나면 폐기하는 것이 눈 건강을 위해서는 더욱 바람직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부제가 들어있는 안약을 렌즈를 착용하신 채로 사용하게 되면 렌즈의 표면에 방부제가 침착되어서 렌즈가 변질되거나 오랜 시간 동안 각막에 화학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안약이 잔류하게 되고 각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실 때에는 다회용 안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콘택트 렌즈 착용자의 경우 가능한 안약의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필요한 경우라면 렌즈 착용 시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눈물 정도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다회용 안약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손 또는 눈에 묻어있던 세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성 눈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안약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증상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필요한 안약 성분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약 사용의 경우에는 세극등 검사나 안과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진단에 맞따라서 안약을 처방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안약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안약을 사용한 뒤 심하게 눈이 붓거나 간지러움이 심해지는 경우 혹은 눈의 충혈이 심해지거나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안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의 성분에 따라서 다회용 안약에 포함된 방부제에 대해서도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안약을 변경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안약을 중단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